그때 엔터비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물어서 찾아갔어요. 뭐 이거 엔터비 왜 좋은지 왜 싼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폰서님들하고 밀착되어서 이렇게 늘 보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님도 저를 잘 몰라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제가 더 뻣뻣하게 들었거든요. 다단계니까 아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은 없고 제품을 쓸게요. 이랬기 때문에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또 주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채널 엔터미 같은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이 궁금했기 때문에 제품을 듣는데 듣다가 재밌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래서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을 4달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회장님 얘기도 해서 회장님 얘기도 듣고 뭐 성공자들 얘기들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200만 원을 벌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200만 원 이상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보상 플랜은 아무리 얘기해도 제 귀에는 30대 30만 들리더라고요. 이상은 안 들려요. 외워지지도 않아. 왜? 제 거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선배 언니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세미나를 가보자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미나를 너가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안 가봐도 된다고. 나는 이미 다 검토가 끝났고 내가 다 알아봤다.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100명을 가입을 했거든요. 3개월 동안 저는 영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입을 해서요. 오늘 만나면 왼쪽, 내일 만나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입하면서 그냥 일렬로만 쭉 절대로 이런 짓은 안 했어요. 이런 짓은 안 했는데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알렸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말하고 팔고 말하고 팔고 말하고 팔았어요. 너무 잘 팔리더라고요. 제가 되게 잘 파는 사람이더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품에 후딱 반해서 제가 막 팔려고 의지를 낸 게 아니에요. 저는 수당을 받으려고 막 파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일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엔터비가 너무 좋아서 엔터비를 이렇게 혼자 결단하고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세미나를 가보라는 얘기가 있었고 가보고 싶다는 사람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많은 데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줄 서는 겁니다. 근데 세미나예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심지어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가서 끝까지 앉아있었고 두 번째는 석세스라는 송미산이었겠죠? 석세스를 갔는데 2시간 만에 없던 디스크를 만들어서 2시간 만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송미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송미산은 그게 저의 유일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혼자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세미나 안 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세미나 안 가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근데 이게 복제가 되나 봐요. 우리 파트너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세미나 안 오고 보여주겠대요. 근데 저쪽에서 많이 웃고 계세요. 저쪽 분들 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잘 모르고 그냥 했어요. 했는데 제가 엔터비를 어찌됐든 귀동량으로 세미나를 파트너가 가보고 싶다 해서 가고 세 번째 갔을 때 아 이거 없으면 200만원 벌 일이 아니라 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엔터비 이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유튜브로 들을 때는 잘 안 들렸는데 가서 들으니까 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성공자들의 공통된 그 얘기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덥석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여기 안 오면 성공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슬금슬금 가기 시작했어요. 슬금슬금 가기 시작해서 제가 2013년 여름에 선물을 받고 이제 가을에 알아보고 2013년 10월에 첫 그 송리산에 갔다가 도망친 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 1월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 한 3월 정도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너무 가슴이 떨리고요. 보상플레 이런 게 들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부자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막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다. 어쩌면 팔자를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업으로 할 일이 아니다. 지금 부업 같습니다. 부업으로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